또 질문 있어요? 저 두 개. 어, 선생님, 여기 이분도 할 말이 있으시대요. 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저 충북 제천에서 왔고요. 선생님 덕분에 나와가지고 한 2년 됐거든요. 네, 네. 그런 기회를 주신 선생님에게 꼭 좀 한번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왔던 걸로 알아요. 와, 뭐가 그렇게 고마우셨어요? 그 다른 강의처럼 뭐 강의료가 상당히 고액이라든지 그런 좀 부담을 가지고 또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강의는 무료 강의고 아무 때나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이잖아요. 학원도 그래서 이게 무료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 근데 무료인데 또 좋기까지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촬영했던 이 강의는요, 단 한 푼의 강의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무료 영어 강의입니다. 게다가 단 하나의 광고도 붙지 않고요. 그래서 600개 정도 했어요. 무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익이 하나도 없다 보니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상황. 아내도 강의 촬영과 진행을 돕고 있고요. 많은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에 대한 수강료라며 말이죠. 방송인 정재환 씨와 김마두 씨도 마찬가지. 박기범 강사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뛰어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영어 이런 거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영어가 쉽지 않으니까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박 선생님 강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보고 정말 많이 그 이해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기 강의를 평생 아무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 그는 어쩌다 일타 강사를 접고 이 일을 하게 된 걸까요? 학원이라는 데가요, 사실은 전쟁터예요. 특히 이제 종로라든지 강남 이런 쪽에 큰 대형 어학원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글 같았어요. 실제로 강사들끼리 싸움도 많고요. 수업 중에 막 문을 남의 교실 문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강사도 있고, 그리고 제 같이 되게 좋아하던 선생님 한 분은 자살까지 했고, 교육적인 환경보다는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좀 심하죠. 마음고생이 계속 심하다가.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가장 짓눌렀던 건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플 학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터디를 운영을 했어요. 밤 10시까지. 여학생 하나가 수업 끝나고 어딜 저 땡땡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 하면서 불렀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랬더니 맥주집 가서 그 호프집에서 서빙을 한다 그러길래, 아니, 너네 아버지, 부모님이 너 그렇게 험한 일 하지 말라고 너 공부하라고 해놨는데 너는 그 일을 한다고 네가 스터디를 안 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 선생님 제 학원비를 내려고 그러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좀 꽂혔죠. 그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렇잖아요. 저 이제 선배고 제가. 후배들이 좀 그냥 신나게 공부도 하고 막 걱정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등록금은 올라가고 알바 하다가 뭐 자살한 친구들도 막 늘어나고 막 그때 뭐 이게 합쳐지니까 아 이제는 그냥 던져버리자. 모르겠다, 이걸 뭐 굶어죽기 하겠냐.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난 굶어죽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내가 진짜 꼭 하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